한 바퀴 돌리면서 이 물방울 모양의 가운데 수술을 남기시면 돼요. 그러니까 수술 모양이 약간 무궁화처럼 생겼거든요. 그렇게 하고 이렇게 이제 꽃잎 한 다섯 장 이렇게 그리면 돼요. 이렇게 꽃잎 한 덩어리. 그래서 실제 자세하게 그리면 꽃잎에 결도 많아서요. 그 결을 다 표현해야 되는데 굳이 그렇게 어렵게까지는 안 해도 되고 차라리 잔잔한 걸 많이 그려서 줄기에 많이 매달린 것처럼 그래서 라벤더처럼 하시면 돼요. 처음 물감량이 많을 때 아래쪽에서 시작해서 물감량이 줄어들 때 그럼 색 자체도 연해집니다. 그럼 그대로 이제 위로 올라가고 가운데 이제 노란 시국은 남겨주면서 꼭 예쁘게 꽃잎 다섯 장안 해도 됩니다. 그냥 나풀거리는 형식으로 생겼기 때문에 동그라미도 예쁘지 않아도 되고 오돌도돌 표현하시고 색깔 연해지면 연해지는 거죠. 물자국도 한쪽에 원하는 자리 아무 때나 남기셔도 됩니다. 테두리 놓고 나중에 안쪽으로 됩니다. 빨간 색상, 분홍색, 또 주변에 붉은 계열 색깔 세개 해서 만들고 물을 한번 찍어요. 그럼 기법은 똑같아요. 근데 방금 마지막에 물을 썼기 때문에 되게 그렇게 물도 많고 묽습니다. 하고 한쪽으로 보이게 이런 도시는 겹치게 되면 살짝 피해서 바깥 테두리 그리고 나서 안으로 이제 어느 정도 해놓고 나면요, 이제 물을 떨어뜨려서 이 색깔들을 바깥으로 밀어내요, 외곽으로. 지금 이게 말랐어도요, 물로 건드리면 이렇게 바깥으로 밀리거든요. 말라 있어도 건드리면 됩니다. 단 붓에 물이 많아야 돼요. 물이 많아야 이렇게 여유는 입술 같은 느낌. 이렇게 놓고 다음에 좀 가운데만 시인철의 살 바람 날리는 그 여자 누구죠? 마를린 마를린 몰로. 여기만 살 휴지에 닦아내시면 돼요. 저는 지금 휴지 없어서 그냥 여기다 닦았는데요. 가운데로 닦아낸 색으로 봉오리 이렇게 그리셔도 됩니다. 그래도 그냥 단순 이제 올리브 그린 색깔 너무 초록이라서 튀지 않게 올리브 그린 색 섞어주시고요. 마지막에 살짝 밤 색깔. 기본적인 배가 가운데 있다 생각하고요. 자, 의도적으로 살짝 번짐도 주셔도 괜찮습니다. 여기 주변에 피해서 이파리가 약간 호박잎처럼 나풀나풀하게 털이 복실복실하게 생겼어요. 여름 잎사귀들은 약간 우리 포도도 보면은 약간 털이 복실복실하게 있듯이 잎사귀도 나오고 요래 생겼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 사이에 그냥 터치만 이제 멀어질수록 단순하게
같이 넣어주고 이렇게 아직 꽃이 안 핀 봄오리도 이렇게 다 그리셔도 됩니다. 제가 이게 의도적으로 그냥 번지게 그렸거든요. 나는 번지는 게 싫으면 완전 하얗게 피해서 깔끔하게 하셔도 돼요. 이 정도까지.